그 방안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확진자 중심에서 이제는 사망자나 중증 환자 위주로 대응 체계를 바꾸고 앞으로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집단 면역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토착하여 지구상에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넉 달,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데도 2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되자 정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담긴 정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백신 접종만으로는 집단 면역 달성에 한계가 있다. 현재 적용 중인 4단계 거리 두기도 효과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라고 하는 덫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거리두기를 포함한 새 코로나 대응 체계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